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모자 떼서니까. 아, 이게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머리 좀 기르시는.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르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밖에를 못 나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560인데 네. 옆에 주문가 있어요. 아, 제가 이게 예, 프로브를 만들어 보려고 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여기는 이제 전시차 겸 제가 직접 타보려고 이제 남바를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때마침 남바가 왔습니다. 아, 여기 오늘. 보시면 예, 등록증하고 그래서 전시차는 등록을 안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네. 등록을 해서 제 차가 나왔습니다. 6773이면 이제 판돌이님 거네요. 그렇죠. 뭐 제 남바는 공개해도 되니까 뭐 네. 보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네. 아 근데 우리 공은 네. 제가 안 타봤어야 됐는데 그냥 남바 없이 내리려고 했는데 저 앞전에 최초 인증 모델 이런 것들을 제가 운전을 해보고 하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남바를 아예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려고. 얼마나 좋길래 자랑 지금도 자랑 타임. 아 예. 네. 자랑 타임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 옵션들을 제가 이렇게 제가 할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 제 차에는 당연히 뭐 사장 업체 사장이니까 모든 걸 다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물론 우리 집사람은 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네, 뭐 지금 이거 걔 너무 많이 넣지 마라 왜 이래 늘어놓고 이러노 이랬는데 아 그래도 제 차니까 네. 제 사장 차니까 아무래도 하나라도 옵션을 더 넣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전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보시고 가버리셨구나. 네,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설명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여기까지가 하부 보강 세트라 보시면 됩니다. 네, 주황색. 네, 네. 주황색하고 여기는 디스크 패드.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타공과 사선이 쳐져 있어서 발열이나 이런 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브레이크 성능을 위해서 하드롱과 같이 이렇게 조합으로 제가 넣기로 했고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하부보강 옵션으로 넣는 겁니다. 요 쇼바는 네. 예, 두 개 전륜 후륜 요거는 본사 옵션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차는 제가 직접 장착해 보려고 따로 본사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요 브레이크나 요 하부보강 스테빌라이저 헬퍼 스프링 이거는 이제 사제 옵션으로 각 대리점들이나 협력점에서 장착하는 옵션들입니다. 옵션들이고 저는 스프링도 뭐 일반 스프링이 아니고 좀 보면 두께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보면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 강성 스프링인데 이것도 한번 넣어보려고 강성 스프링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우리 본사에 들어가는 그 콤비 에어컨 주행 에어컨입니다. 이것도 옵션으로 본사에서 하는데 제가 요것도 직접 장착하려고 본사에서 세트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네. 요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은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는 기본으로 들어야 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는 600짜리 네. 넣기로 했고요. 그 다음 601개. 601. 네. 그 다음 지금 기존에 600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1200. 그럼 총 1200. 1200 암페어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알터네이터 190 알터를 준비를 제가 했고. 네. 나머지 것들은 뭐 여기 소소하게 다른 옵션들입니다. 여기 뭐 팔걸이 있고요. 네. 그다음 요거는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실 건데 요게 뭐냐면 리클라이너입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 조수석. 조수석에 보면 약간 허리가 뒤로 많이 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바꾸게 되면 완전히 끝까지 그 등받이가 젖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장착할 거고 요거하고 요거는 세트입니다. 이제 상시로 뒤에 후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운전할 때 보시면 빠꾸할 때나 주차하실 때 용이하시라고 제가 요거 장착할 거고 이거는 본사에서도 하는 SOG 옵션. 네. 이거는 간단간단한 거. 클락션, 에쿠스온이라 그러죠. 네. 그다음 TPMS. 이 제품은 우수 자동 밸브입니다. 이거는 본사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그냥 제 차에 넣으려고 요게 준비했고요. 이거는 CCTV 모니터. 물론 저쪽 안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운전하면서도 보실 수 있게끔 CCTV 모니터도 준비했고요. 운전석. 네, 운전석에서 좌우 앞뒤를 운전하면서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다음 이런 자질구레한 LED 등들은 네.
제가 뭐 싱크대 밑이나 이렇게 무드 등으로 조금 추가를 해보려고 이건 준비를 했고, 차량 앞쪽으로 보시면 저는 출고를 할 때 베이스 등급을 업을 했습니다. 네. 베이스 등급을 업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본사에서 추가한 거는 요 CCTV 모니터 네. 500만 화소, 30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화소 장착했고, 또 휠은 제가 요거는 뭐 다 여기 캠핑카에는 다 쓰는 아사 휠이고, 그리고 뒤쪽에는 네. 뒤쪽에 요쪽에 보시면 이 휠은 국산으로 들어갑니다. 네. 아사 국산 휠로 들어가고 전륜만 중국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저기 보시면 제가 다 뜯어놨는데 옵션으로 천장하고 그 다음 밑에 리무진 시트 네. 그 다음 포터는 단점이 뭐냐면 조수석에 열선이 없습니다. 네. 항상 화물차는 운전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이 없어서 열선 조수석 열선 집사람 따뜻하게 다니라고 열선 추가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리무진 시트 요거는 나중에 최초 공개를 싹 할 겁니다. 네. 할 거고 그 다음 또 스피커는 제가 어저께 바꿔놨습니다. 여기 보면 트윈스에 예, 조그맣게 바뀌어있고 요 안쪽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네. 스피커하고 이렇게 통 저는 제일 먼저 차를 사면 스피커 먼저 합니다. 항상 네. 예, 워낙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네. 스피커는 원인이니까 자기 만족 뭐 나머지는 뭐 건드릴 거는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뭐 아마 제우스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지 않았나 싶은데 네. 과하지 않나. 네. 아니, 갑니다, 솔직히. 네. 예, 이거는 솔직히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물건들을 사서 제가 직접 장착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다 한 거지. 이렇게 하면 진짜 강하신 거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있을 거는 백화점 매대. 안 그래도 네. 집사람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저 근데 이렇게 한번 손님들한테 또 유저분들 제가 유저 생활을 하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었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뭐 솔직히 하부 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는지는 잘 몰라. 상세하게 설명.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늘어서 제우스에는 이러한 이러한 옵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콤비 에콘도 들어가고 뭐 자체 쇼바도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쫙 진열해놓으니까는 한 번에 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정리도 잘 되고 뭐 나름 뭐 잘한 것 같은데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안 나오시네. 자, 그러면 이게 실내에 지금 묻어놨는 것도 있잖아요, 옵션을. 네, 예, 차가 나왔으니까 네. 간단간단하게 변경된 사안들 이런 것들만 좀 짚어드릴게요. 예.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약속드린 대로 하부 쪽으로 함을 내렸습니다. 밑으로. 아, 밑으로 내려서 지금 적재 공간이 전에는 요렇게 적재를 했었죠. 지금 네. 내려가니까 더 이제 긴 짐들도 넣을 수 있게끔. 아, 높이가 지금 보시면 620. 620. 620 정도까지 되고 이 부분 가로가 1050. 1050. 정도까지 이제 깊이로는 보시면 거의 한 23cm 정도가 네. 230 정도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이렇게 짧은 것들 있죠. 길면서 짧은 것들을 이렇게 착착 재시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LED 조명에 체크판이 돼 있으니까. 네, 맞죠. 좀 밝아 보이고. 네, 거울에 막 비친 듯이. 막 네. 전에는 없었는데 여기 네. 전에는 지금 630에는 아 640에는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불도 하나 넣어드렸고요. 요 콘센트 네. 220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요 외부에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전에 또 하나 변경된 거는 뭐 도어락은 앞전에도 있었고 요게 약간 수전이 높이에 요 높게 있었습니다. 요걸 네. 밑으로 하부로 좀 내려서 이렇게 꽂아 쓰실 수 있게끔. 이거 번호키랑 키를 맞췄네요. 네, 일부러 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맞췄고 수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꽂아서 쓰시면 되고 여기 ON 하시면 네. 레버가 있거든요. ON 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뺄 때에도 빼셔서 닫고 이렇게 안쪽 한번 안쪽 네. 자, 일단은
컨트롤 패널이 전에 안에 매립을 하냐 마냐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증 차량에 매립을 했는데 보기에는 깔끔합니다. 근데 이걸 열어놓고 써야 되더라고요. 열어놓고 쓰게 되면 안에 이렇게 좀 느저분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굳이 등키려면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야 되고 이런 그런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기존에 디자인만 좀 바꿔서 컨트롤 패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바뀌었는데 예, 조금 뭐가 틀려 보이죠.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요번에 뭐 좀 이렇게 좀 모양도 좀 넣고 옛날에는 차 모양이 제우스는 차 모양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요 로고 넣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들어갔고요. 이제 오디오는 저쪽 편으로 옮겼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는 그쪽으로 캐논도 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27인치 스마트 TV, 루멘 TV. 네. 이거는 뭐 다 사용하시는 거니까 뭐 더 그렇죠.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네. 이게 왜 안 되냐고 하셨는데, 제 차는 이제 드디어 템포도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보, 원하시는 분 많겠네요. 예, 제가 솔직히 앞전에 630에 제 차에 먼저 적용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해놨는데, 이제, 사양이 일단 금액도 한번 알아보고 뭐 어차피 단가가 나와야 되니까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요번에 제 차에는 제가 물건 사들고 올라가서 직접 그냥 제가 강행을 했습니다. 일부러 사장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거 답니다 내가 잘라서 이러니까 사장님 오케이 하셔서 자 이거는 옵션으로 네. 가능하고 금액은 아직 본사에서는 아직 직원들은 한 번도 안 달아봤어요. 거기서 그 작업 시간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아마 옵션 금액으로 아마 최종적으로 아마 옵션으로 놓을 겁니다. 문의는 대리점이나 아니면 본사에 옵션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쪼르고 해서 옵션으로는 된다고는 이제 확정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내 거 네. 먼저. 내 거 먼저. 일단 보여줘야지. 내 차니까. 네. 그래서 뭐 변동된 사항은 크게는 없습니다. 여기 싱크대가 생각보다 많이 넓어졌죠. 네. 네. 싱크대가 되게 넓어졌고 요 벽 쪽으로 좀 있었는데 이쪽으로 약간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옷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옷장을 없애버렸고요. 네. 신발장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캠핑카의 최고 좋은 거는 신발장 무조건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하면 한 지금 두 클레씩 하면 여섯 클레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3단이니까. 네. 네. 오, 그거 말고는 네. 그거 말고는 뭐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뭐 에어컨도 그대로고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손님들 오면 그냥 깔끔하다. 제우스는 깔끔하고 되게 좋다. 그런데 이런 자질구레한 옵션들만 네. 조금만 또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제가 요거 해놓고 이제 손님들 오면 아마 요거는 이제 보면 4채널 CCTV인데 전에는 300만 화소였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있죠. 차량용 번호판 인식이 300만 화소 때는 조금 흐릿했는데 지금은 선명하게 남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30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된 CCTV입니다. 사모님 어디 계신 거예요? 집사람? 여보! 딱 보이면은 저기 계시네. 얼굴에 전까지 다 보이네요. 네,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가라 미안. 테이블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거였잖아요. 뭐 대리석 문양으로 필름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톤을 같이 맞췄어요. 유광 무광. 네. 무광으로 아마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무광으로. 예. 네, 아이보리 무광으로 나오고 있고 테이블도 5cm가 더 커졌습니다.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네, 넓어져서 가로로 커지고 그래서 이제 640도 그렇고 520도 그렇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테이블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옛날 거 원하시면 옛날 거 하셔도 되고 근데 다 이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뭐, 신상이니까. 네, 물어나 많아. 네, 신상이니까. 자, 이제 자가 일단 먼저 자가를 축하드리고요. 번호판. 아, 예. 네. 이게 원래 차 기존 값이 얼마인 거죠? 차량 가격은 6,990만 원. 6,990만 원. 예, 90만 네. 원이고 개별 소비자께 6세는 별도입니다. 예. 네, 별도. 그렇고 지금 뭐 휠하고 이런 거 안 하시면 뭐 거의 7천만 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한 300 가까이 되겠네요. 예. 지금 6,990만 원이 뭐냐? 90만 원이 올랐어요. 저번에 찍을 때보다 90만 원이 뭐냐면 현대에서 봉고차 가격 자체를 베이스 차량 가격 자체를 올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안전 편의 사항들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뭐 보통은 안전벨트 안 매도 뭐 이렇게 알람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요즘은 운전석 조수석 다 안 매면 그 알람 계속 울려요. 메라 하고 있고 네. 그다음 빠꾸 넣으면 띠리리리리 소리가 납니다. 이제 후진 경고등. 큰 화물차처럼. 네, 대형차에 들어가는 그런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마력수가 2마력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연비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마력수가 올라가면 힘이 좋겠죠. 네. 그런 부분은 뭐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뭐 9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의사항들도 들어갔고 일단은 신차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요 옵션에 프리미엄 등급을 해서 차를 내렸고요. 네. 저는 뭐 6,990만 원에 차를 내렸습니다. 솔직하게. 아 진짜요? 제가 차를 만져봐야 아니까 네. 뭐 또 제가 만지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하부구방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쫙 깔아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도 하면서도 제가 짧게 영상을 찍어서 네.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개인 채널에. 네, 개인 채널에. 네. 개인 채널에. 좀 넣어드릴게요. 개인 채널에 조금씩 올려서 네.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이나 이렇게 제 차는 많이 과합니다. 솔직히 저렇게는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제가 추천드리는 옵션들 이런 것들만 상의하셔서 어느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쭉 마대처럼 봤던 그 플러스 실내 바꿨던 거 다 때려 넣었다. 네. 9천만 원 조금 넘어일 것 같아요. 미연장. 예. 네. 9천만 원. 제 차 중고차 사가시는 분은 좋겠죠. 네. 미래를 보시는 걸. 아 지금 벌써 지금 유저분들 야그 차 예 중고차도 뭔데 팔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예 뭐 당분간은 팔 계획은 없고요. 이 차는 네. 계속 쓰려고 여행도 좀 다니고 560원 640이나 이런 차를 많이 타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 차도 저도 세팅을 해보고 어느 정도 여행도 다녀보고 해야지 이 차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계속 여행 목적으로 유저들하고 또 이렇게 또 상의를 많이 할 겁니다. 560은 아직 처음 나왔잖아요. 처음 나왔으니까 또 무슨 추가 변경사항들이나 이런 것들 부산 유저분들이나 우리 유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본사에 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원래 부산 판도리님인데 판도리님으로 그냥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산. 네, 부산. 네. 이제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부산에 대리점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판도리라니까 그러는데 네. SRV 부산 대리점은 강성구 네. 미음동에 있습니다. 경마공원 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제도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거가대교 넘어 초입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일 있으면 물도 받고 가시고 뭐 기존의 출고 고객이나 오시면 저기 저는 물호수를 항상 필터 달린 물호수를 밖에 내놓거든요. 네. 그러면 제 없으면 문 닫아 놔도 물 받고 가시고 하니까 언제든지 와셔서 물 받고 가시고 또 뭐 건의하실 사항들이나 파드님 뭐 이거 좀 이런 옵션들이 생각하는데 좀 건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네. 같이 상의를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물호수 옆에 건의사항 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아, 그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 또 간단하게 바뀐 거. 네. 내 차, 내 돈, 내 산. 내 돈, 내 산. 자랑질. 아, 자랑질이죠. 네. 자랑질. 오늘 뭐 제 자랑질 타임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다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다 하고 싶은 거는 어지간한 거는 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집사람도 뭐 좋아는 하지 않는데 그냥 뭐 별소리는 안 하더라고. 인사 막 드리고 있더라고. 근데 또 막상 가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집사람 스타일상 내가 지가 말린다고 내가 안 할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별 뭐 보게 한 것 같더라고 이제. 그래서 많이 장착해보고 또 저도 옵션들을 이렇게 계속 달아봐야 되는 게 꼭 뭐 자랑질만은 아니고 제가 달아봐야지 고객들한테 유저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달아보고 주행 질감이나 성능 뭐 모든 옵션들의 장단점들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내 개인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벽한 세팅 됐을 때 다음에는 고기 한번 구워 먹을 때 한번 가볼게요. 아 예, 네. 그때 한번 꼭 한번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올풀 세팅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